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삽목하고 꼬집기하고 했던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뿌리 내린 거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요 딸기다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딸기다라의 까라솔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뿌리를 그동안에 제가 이 가장자리로만 물을 한 번씩 주면서 관리를 했어요. 너무 물기가 없어도 얘들 뿌리 내리기 힘들죠. 그래서 중간중간이 보면서 오늘은 물을 이 구멍도 없는 딸기다라에 물을 흠뻑 줬습니다. 흙이 젖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나 테스트로 하나 뽑아볼까요? 제일 중간에 있는 큰 얼굴로. 작은 얼굴은 물론 이게 다 이렇게 뿌리 다 내렸어요. 이렇게 완벽해요. 100% 뿌리 다 내렸습니다. 이 큰아이 한번 뽑아볼까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많이 내렸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하나씩 독립시켜서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요런 아이 키우고 싶으신 분줄 서세요. 요 아이도 까라솔도 이렇게 있고요. 또 다시 제자리 넣어줘야죠. 또 흙법사 했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 흙법사는 이게 뭐 식품 사면 위에 이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흙을 담아서 상토 좀 섞인 흙, 완전 그 마사는 아니에요. 상토 조금 성분이 있는 그 흙을 여기다 담고, 여기도 물론 밑에 구멍 없습니다. 담고 그냥 여기 올려놨어요. 여기 늦게 제가 꼬집게 해서 올려놓은 아이는 아직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요. 얘들은 성장하는 게막 보이죠? 이거 봐, 얘들이 자리 잡고 성장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애들이 많아졌어요. 애들도 이제 애들이 꼬집게 하고 적심한 그 자리에는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쩌다 한개 나온 아이도 있고 또두개 나온 아이도 있고 이렇게 위에는 두개 나왔죠. 그때 잘랐을 때 얼굴 모양을 한번 제 영상에 물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썰렁하고 그랬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 세개 나왔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여기 두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 나온 잎들이 이렇게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얘들이 더다 크고 나면 더 풍성해지겠죠. 얘는 까라솔인데요. 얘도 두개 나온 아이 있고 하나 나온 것도 있고 보통 한두 개씩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중심부에 두개 나왔죠. 이게 작은 조금 큰 얼굴들을 이렇게 적심을 하거나 꼬집기를 해야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어린잎 여기 있네요. 아주 어린잎 했던 애는 여기 두개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더 어린잎도 두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두 개씩은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하나 나왔네요. 본전입니다. 또얘 새로 나온 잎들이 이렇게 커지면서 얘도 두개 나왔고요. 또 모양이 더 풍성하게 이뻐지겠죠? 개체수도 늘어나고 또 풍성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러죠. 죽어가는 까라솔 얘도 모아서 심어주고 또 적심했던 자리에서 얘는 세 개가 나왔어요. 세 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어린 새잎들이 또 나오면서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이 완전히 크고 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이뻐지겠죠? 이 아이도 세개 나왔네요. 요런 요 아이는 아래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얼굴도 풍성하게 하고 또 개체수도 늘리고 한답니다. 오늘은 제가 적심하거나 꼬집기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동정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